레이아웃 그리는 사람이 꼭 지켜줘야 될 것. 씬과 씬의 연결. 호크압이라고 얘기해, 호크압. 기억하지? 씬과 씬이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? 시간이 안 나. 그치, 시간적 흐름에서 맥이 끊기는 그런 느낌을 자꾸 갖게 되지. 공간도 마찬가지. 시간과 공간이 연결되는 씬인가, 아니면 연결이 안 되는 씬인가, 이걸 구별을 잘해야 되는데, 시간이나 공간이 완전히 맥이 끊겨서 연결이 안 되는 거는 뭐가 바뀐다고 그랬어? 뭐가 바뀌는 거야? 시퀀스가 바뀐다고 얘기했잖아. 시퀀스는 뭐를 기준으로 시퀀스 1, 시퀀스 2, 시퀀스 3 이렇게 나가잖아. 그럼 1과 2 그 사이에는 도대체 뭐가 달라지느냐, 이게. 뭐 때문에 그게 바뀌냐, 이게. 바뀌는 기준은 시간과 공간의 연결성이 끊긴 데가 거기서 잘라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씬 넘버는 시퀀스 1에서 씬 1, 2, 3, 4, 5 나갔잖아. 그럼 시퀀스 2에서 또 1, 2, 3, 4, 5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1년번으로 나와요. 6, 7, 8 이렇게 나간다고.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는 그 구조는 마치 군대 편제 조직하고 똑같아. 맨 위에 영화 한 편이 있다면 영화의 한 편은 한 대여섯 개 내지 뭐 열댓 개 정도의 시퀀스로 나눠져 있고, 시퀀스는 씬이라는 걸로 나눠져 있고, 각 씬은 샷이라는 것들로 나눠 있어. 샷.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다. 근데 애니메이션에서는, 특히 TV 애니메이션에서는 씬과 샷을 뭉쳐서 하나로, 한 단위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구별을 안 합니다. 극장판에서만 구별을 하고. 일본 사람들이 컷이라고 그러는 것과 미국 사람들이 씬이라는 것은 똑같은 얘기예요. 잘못 생각하면, 미국식으로 생각하면 씬 다음 단위가 컷이거든. 숏 혹은 컷 이렇게 얘기하는데,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씬과 거의 같은 의미로 그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릴이 끝나면 콘티를 그릴 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생각을 해가면서 그려야 돼요. 그리고 그림 위에 그 밑에 글씨로 써야 되는 부분이 또 있지. 자,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가 뭐야? 뭐 써야 돼요? 대사가 들어가고. 제일 먼저 뭘 써야 돼요? 상황 설명. 그 씬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해줘야 돼. 그 상황 설명을 할 때 꼭 써야 되는 게 뭐야? 시간적인 환경, 공간적인 환경. 이거 써줘야 돼. 이게 도대체 아침에 결투를 하는 건지, 점심 때 결투를 하는 건지, 저녁 때 알 수 없게 이렇게 애매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. 두 번째가 대상. 세 번째가 뭐야? 카메라 워크. 카메라 워크도 있는데, 카메라 워크는 씬과 씬을 그리는 그림 사이에다 보통 표시해. 씬 1번과 씬 2번을 그림을 그렸잖아. 어? 그러면 네. 칸과 칸 사이에다가 카메라 기호를 써서 어떤 식으로 다음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걸 거기다 해주고, 거기다가 뭐 오버레이면 오버레, 디졸브면 디졸브 이렇게 써준다. 거기다가 따로 카메라 워크를 특별 많은 건 그냥 거기다 메모를 해주면 돼요. 또 하나가 뭐냐면 효과야, 효과. 음향 효과도 있고, 시각 효과도 있고, 또 뭐가 있어? 자막 효과도 있고, 많아요. 그런 것들을 그 밑에다 써주는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써줘야 돼요. 영화 예고편이 시작되다가 씬 두 개 지나갔는데 세 번째 씬에서 그 영화 제목이 팍 나와. 그것도 효과였어. 타이틀 등장.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 위에 그림 그리는 거 오른쪽 상단에 뭐 써줘야 돼? 페이지 넘버. 그 씬이 잡아먹는 시간을 써줘야지. 몇 초, 몇 프레임을 써줘야지. 왼쪽에는 씬 넘버 써줘야 되고, 오른쪽에다가는 소요되는 시간을 써줘야 돼.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언제 재는 거야?
릴을 만들어서 릴이 괜찮게 보였을 때 그걸 재서 거기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. 여기다가 씬 뭐 7번이면 씬 7번 여기에 뭐 2초 뭐 17프레임 여기는 이렇게 한 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내용이 많을 수가 있어요. 내용이 많으면 경기의 양이 범위는 넓혀야 돼요. 맨 처음에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주고 여기서 뭐 자동차 부딪히면 꽝 소리가 나면 사운드 효과에 꽝 엄청난 차량이 부딪히는 소리 뭐 이렇게 해줘야 돼요. 그리고 배경음악이 흐를 때 어떤 특별한 임팩트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표시를 해줍니다. 효과에 쓸 게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. 뭐 보이지는 화면에 보이지는 않는데 킹콩이 걸어오는 소리가 꾸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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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오잖아. 그럼 여기다가 효과에다 꾸당 꾸당 써줘야 돼. 그리고 괄호치고 VO 보이스오버 이 화면 밖에서 들려온다. 이거는 용어를 이제 몇 가지 이제 알아야 됩니다. 이런 걸 써줘야 돼. 그러니까 이 스토리보드 그려가지고 콘티를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해야 될 게 많고 공부가 필요한 이런 과정이에요. 만드는 게. 여러분들이 스토리보드 콘티만 제대로 만들 줄 알고 그릴 줄 알아도요. 이것만 갖고도 애니메이션 계통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일할 수가 있어요. 전문 스토리보드 작가가 많거든. 애니메이션만 스토리보드를 그리는 게 아니라 요즘은 영화도 그리고 드라마도 그리고 아니면 대형 행사할 때도 스토리보드를 다 그린다고.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이 직업으로서 진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. 애니메이션 라인에서. 그리고 이 스토리보드는 연출자입니다. 연출자. 그림으로서 감독이 해야 될 일을 이 연출자가 대신 해주면은 그걸 감독이 보고서 이제 상의를 해서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또 좀 고칠 수도 있고 이제 서로 상의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교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 그 이제 콘티가 되는 거예요.